포인트 40 디자인과 컴퓨터 그래픽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표현 원리, 파일 형식, 컴퓨터 그래픽스 색상에 관련돼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디자인 할때 이미지 표현 원리를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방식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이 방식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미지를 표현하느냐, 벡터 방식으로 표현하느냐, 비트맵 방식으로 표현하느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서도 거의 꼭 감나는 나오는 꼭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자, 벡터 방식, 비트맵 방식에 대한 부분. 자, 벡터 방식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은 드로잉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이터, 프리핸드, 코렐 드로우, 캐드 등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래픽 화면에 나타나는 도형이나 글자, 도형, 문양의 모양을 각 선분이나 곡선의 요소, 위치, 두께 등을 기억하여 연산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벡터 방식으로 우리가 만든다 해서 벡터 방식이라는데, 이거를 수학적인 수치로 얘를 기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각형을 내가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을 이미지를 표현할 때, 이 벡터 방식은 이 꼭지점 좌표 값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표 값, 꼭지점의 x좌표 값, y좌표 값을 얘가 기억을 하는 0,0 위치 값을 기억해서 얘를 이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해서 그 안을 채워서 무슨 색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거고요. 비트맵 방식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삼각형을 그리는데, 얘는 픽셀로 이 안에 작은 작은 사각형들이 얘네들을 채워가지고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꼭지점을 기억하니까, 얘가 꼭지점을 기억하다 보니까 큰 삼각형이나 작은 삼각형이나 얘는 꼭지점 세 개, 큰 것도 꼭지점 세 개죠. 그러다 보니 용량이 크거나 작거나 용량이 어때요? 같죠? 꼭지점 세 개니까. 그렇지만 비트맵 방식은 큰 거와 작은 것의, 조금 작게 볼게요. 작은 것의 사각형의 픽셀의 개수가 어때요? 큰 거는 사각형이 많이 필요할 거고, 작은 것은 작은 픽셀들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 용량이, 작은 거는 용량이 작고, 큰 거는 용량이 그만큼 크겠죠. 그러니까 용량에 대한 것이 사이즈랑 비례하겠죠. 이거는 비례해서, 사이즈가 비례해서 나타난다는 거. 얘는 꼭지점의 개수와, 그러니까 우리가 앵커 포인트라는데, 포인트의 개수와 용량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얘는 사이즈가 용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거 좀 비교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벡터의 가장 큰 특징은 확대 축소해도 화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왜? 얘는 꼭지점이니까. 꼭지점이 커지면 그대로 커지면 되니까. 삼각형 좌표 값대로 그대로 연결해서 채우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확대 축소해도 화질이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다 쓸까요? 이 벡터 방식. 회사의 심볼 로고. 회사의 심볼 로고는 어때요? 심볼 로고가 작은 볼펜 같은 데다 쓸 수도 있지만, 간판처럼 큰 이미지에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이즈가 볼펜처럼 작은 곳에 쓸 수도 있고, 간판처럼 큰 이미지에 쓰일 때도 그대로 확대 축소해도 깨지지면 안 되잖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벡터 방식에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비트맵 방식은 포토샵, 페인터, 페인트샵 프로 이런 데서 쓰이고요. 얘를 구성하는 방식은 요 작은 작은 사각형들에 모여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같이 색상이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때 좋겠죠. 사진 이미지. 포토샵이란 것도 뭐예요? 사진관이란 뜻이잖아요. 사진관. 저 사진처럼. 얘는 그렇게 아까 벡터 노트 꼭지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진 같은 거 표현할 때 이걸 이렇게 다 도형화 시켜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진처럼 이미지가 부드럽게 색상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이미지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진 이미지 같은 거 좀 표현하기 어렵고 우리가 캐릭터 같은 거 로고처럼 색상이 단순할 때 색상이 단순한 이미지 표현할 때 좋지만 색상이 다양하다든지 이럴 때는 오히려 용량도 증가하고 표현도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비트맵 방식을 쓰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암을 표현한다든지 색상이 다양한 것을 표현한다든지 할 때는 비트맵 형식이 훨씬 더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좋습니다. 그 대신 단점이 있다면 뭐냐? 확대, 축소하면 이미지가 깨진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만약에 A1 사이즈로 포스터를 만든다 한다면 처음부터 이 사이즈만하게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해야지 나중에 내가 A4 사이즈만하게 작업했다가 나 포스터 출력을 A1으로 맞춰서 출력해서 쓸 거예요. 그러면 확대하잖아요. 이미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팅을 아예 아웃풋을 만들 걸 감안해서 세팅해 놓고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사진이 들어간다 하면 이 사이즈에 맞춰서 처음부터 세팅 자체 고해상도의 사진 이미지를 불러와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손상이 가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 꼭 잘 기억하셔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도 벡터 방식과 비트맵 방식 각각의 장점, 단점,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꼭 거의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니까 비교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컴퓨터 그래픽스의 색상 표현에 관련된 문제. 자, 색상에 대한 문제들도 시험에 많이 등장하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RGB, CMYK 뿐만이 아니라 색상을 구현하는 것들이 요거 말고도 되게 다양해요. 그것도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니터를 통해서 색상을 보니까 RGB가 기본이고요. 출력용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CMYK 분판을 해야 되는 경우 출력용 그레이스케일을 흑백 모드 작업할 때 LAP 우리 빛을 통해서 만든다든지 뭐 이럴 때 LAP 모드로 활용해서 작업할 때 만드는 거. 자, 근데 컬러를 표현하는 영역 CIE 랩 컬러라고 해서 가장 많은 색상을 가지고서 표현할 때 그럴 때 많이 쓸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국제 조명 기구, 그러니까 색광에 대해서 우리 가장 많은 색상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 LAB 같은 경우는 보통 라이트니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명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B는 빨강, 초록, 노랑, 파랑, 우리 사원색에 관련된 그런 색상의 정의값들을 얘기한다고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 RGB는 기본 컬러 시스템이고 CMYK 컬러 영역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해도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또 HSB 모드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요 공부하시면서 컴퓨터 그래픽에서 소프트웨어 조금이라도 다뤄보신 분들은 컬러 모드 리스트를 좀 보시면 HSB 모드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리스트 보면은 RGB 모드 있고 CMYK 이거는 뭐 흔히 많이 봤는데 HSB 모드라고가 아마 윗부분에 좀 있을 거예요. 요건 뭐냐면은 우리가 맨날 했던 거 휴 Saturation, Brightness, 색상, 명도, 채도. Hue, Saturation, Brightness. Saturation이 채도,
브라이트니스 명도, 휴 색상. 우리 색상 채도 명도 삼원색이죠. 삼원 이렇게 색의 삼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색상 모드를 표현할 때, 그럴 때 쓰는 거고요. 또 인덱스 모드라고 되는 거.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사진 이미지 같은 거 많이 다운을 받잖아요. 또 구글 검색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사진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봤더니 포토샵에서 불러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막 수정하려고 하는데 가서 삥 경고창 뜨면서 사진 수정이 안 돼요 하고서 뜨면서 뭐라고 떠? 영어 특히 영문으로 포토샵이나 이런 거 깔아놓으신 분? 뭐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인덱스 모드라서 뭐 변형이 안 된다. 이런 경우 뜨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모드 보통 GIF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많이 있을 텐데 색상수를 한정 지어서 만들어 놓은 경우에 보통 이 인덱스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색상수를 아예 맞춰서 뭐 24비트 256 칼라 이하로 저장해서 세팅해 놓는 경우 인덱스 모드인데 그럴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내가 다른 것들 뭐 여러 가지 필터 효과나 다른 것들 효과를 나중에 더 주고 싶다. 내가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거가 GIF 포맷인데 여기다 포토샵으로 뭐 후가 나중에 후처리나 뭐 다른 효과를 더 주고 싶다. 합성 모드를 더 주고 싶다. 그러면 다시 RGB로 변환을 한 다음에 다시 효과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칼라 모드에 가셔서 RGB로 바꾸시고 다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인덱스 모드라고 뜨지? 칼라 모드가 왜 인덱스 모드는 뭐지? 그러면 GIF에서 24비트 256 칼라 이하로 뭔가 세팅해서 저장했다는 뜻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듀오톤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듀오톤이라고 되어 있는 칼라 모드가 설정되어 있다. 그런 거는 그레이스케일로 변경한 다음에 한 가지 색 또는 뭐 모노톤, 뭐 듀오톤, 두 가지 색상, 뭐 또는 뭐 세 가지 색상, 칼라톤을 설정해 놓고선 할 때,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흑백인데 갈색 톤으로 되어 있는 흑백 사진? 흑백 사진이라고 말하기 좀 모호한데, 두세 가지 칼라톤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사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아니면 한 가지 톤, 두 가지 톤 이렇게 톤을 만들어 놓고서 쓰는 거 듀오톤 모드로 쓰시는 겁니다. 비트맵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칼라 모드에서 만들 수 있는데요. 그거는 그레이스케일에서만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미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 색상 체계로 흰색과 검정색만으로 이미지를 표현할 때 그거는 비트맵 모드로 설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색상 표현 모드가 있다는 거 우리가 간단히 맨날 RGB, CMYK 뿐만 아니라 이런 칼라 모드들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험 문제에서도 RGB, CMYK 모드만 대부분 시험에 나오지만 이런 이렇게 보기 종류의 HSB나 인덱스나 듀오톤이나 이런 것들이 예제로 동그라미 3, 4번에 나오니까 이게 뭐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도에 관련된 부분. 우리 컴퓨터 그래픽 하려면 해상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해상도, 레졸루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DPI 또는 PPI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도트 포인트. 1인치 안에 1인치 가로 1인치 세로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가야 되냐, 몇 개의 점으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게 해상도인데, 그, 요 안에 점이 몇 개. 그게 더 조밀하면 조밀할수록 입자가 더 곱다란 뜻이겠다. 더 많은 디테일하게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겠죠. 우리 보통 컴퓨터는 72dpi 또는 ppi. 그러니까 출력용은 DPI, 모니터상은 PPI, 픽셀 퍼 인치, 모니터는 72, PPI, 출력은 할 때는 우리 프린트 출력은 300dpi, 모니터는 72, PPI, 도트 퍼 인치는 픽셀 퍼 인치 이렇게 부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이미지, 모니터 화면 등 그래픽을 표현하는 정밀도를 나타내는 이미지의 질 결정
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니터로 볼 때는 해상도가 조금 낮죠. 출력용은 해상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니터용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를 출력해서 보면 되게 거칠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최종 결과물이 인쇄용으로 내가 작업할 거다 한다면 해상도를 약간 높여서 처음부터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 많이 틀리거든요. 실제 작업할 때 보면. 자, 두 번째. 안티알리싱에 대한 부분. 안티알리싱. 자, 우리 72ppi라고 했잖아요. 72ppi라고 보면은 이 1인치 1인치당 픽셀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확대해서 보면 동그라미가 우리 눈에 보기엔 동그라미처럼 보지만 얘를 확대해서 보면 얘가 픽셀이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이 네모가 이렇게 계단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계단처럼. 얘네들이. 그래서 끝에가 확대해 보면 되게 지저분하게 각져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 계단을 안 보이게끔 중간중간 부드럽게 중간 색상을 넣어서 완만하게 보이게끔 하는 거. 자, 그게 안티알리싱이에요. 그래서 안티알리싱, 픽셀과 픽셀로 이루어지는 가장자리 부분에 중간색을 넣어서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안티알리싱이라고 부른다. 알리싱은 중간 계절을 없애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미지가 지그재그 계단 현상을 보이는 걸 알리싱. 일반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텍스트상에서 특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웹디자인이나 이쪽으로 관련돼서 작업하시는 분들, 특히 텍스트 작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작은 텍스트에서는 안티알리싱을 주면은 오히려 글자가 뭉개져 보여요. 그럴 때는 알리싱으로 글자가 그냥 계단처럼 깔끔하게 보여야 되는 경우 있고요. 큰 이미지, 큰 텍스트에서는 오히려 이런 게 더그덕더그덕더그덕 보이지 않게끔 해서 중간에 색상을 넣어서 부드럽게 보이게 해줘야 돼요. 어떨 때 안티알리싱이 필요할지, 어떨 때는 알리싱만 해야 될지, 그것도 선택을 뭘 줘야 되는지 디자이너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곡선 처리를 부드럽게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계단처럼 해줘야 되느냐, 무조건 안티알리싱을 해줘야 되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작은 글씨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안티알리싱을 주면은 오히려 글자가 뭉개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주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을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방식, 안티알리싱. 알리싱은 중간 요 중간에 색상 들어가는 거 없애고 그냥 지그재그 계단 영상을 그대로 보이게 하는 거, 알리싱.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캘리브레이션. 캘리브레이션은 모니터와 실제 인쇄물과의 색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일치하도록 조정해 주는 거. 모니터하고 실제 인쇄물과 색상이 일치하지 않아요. 왜? 모니터는 RGB로 우리 눈에 보여지고요. 실제 인쇄물은 CMYK로 출력이 되거든요. 당연히 색상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학원 같은 데서 이 학원생과 거기 강사분이 그거 갖고 논쟁이 일어난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학생이 이 학원에 기자재가 별로여서, 기자재가 별로여가지고 내가 작업한 것을 똑바로 구현을 못한다. 막 그러면서 그거 갖고 막 언쟁이 일어나서 막 강사분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 학생이 이해를 못한다. 그거 갖고 막 되게 속상해하는 경우를 봤는데, 구현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모니터가 한 10대 있으면 모니터마다 색상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거는 기술이 발전하면 똑같아질 수 있을까? 그것도 모르겠고, 회사마다 뭐 LG, 삼성 모니터마다 색상이 또다 다르고, 탭과 모니터와 노트북과 이 모니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구현해내는 색상이 또 다르고, 그거는 어떻게 하면 맞춰질지 그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캘리브레이션에 의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작업, 우리 피아노도 어떻게 보면 조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컴퓨터 모니터에서도 칼라를 어느 정도 조율하는 과정, 조정해주는 과정,
이 필요한데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피아노 음률을 조율하듯이 색상을 조정해 주는 것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우리 그냥 모니터 사면 그냥 무작정 쓰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도 이제 색감에 대해서 약간 민감해진다면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좀 거쳐서 우리 기본적으로 색표도 딱 뽑아놓고 흑백 그레이스케일도 맞춰보고 칼라에 대한 농도도 맞춰보고 모니터를 사시면 한번 그것도 내가 세팅을 한번 해놓고 나서 나름대로 적정값에 맞춰서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색상 영역, 컴퓨터, 프린터, 디스플레이 장치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컬러 스탬을 표현할 수 있는 컬러 대역을 얘기합니다. 자, 벡터 파일 영역, 벡터 파일에서 포맷 보도록 할게요. 파일 형식에서 포맷들. 자, 아까 우리 파일, 이렇게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들 얘기했는데, 벡터 파일 형식에서 포맷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포맷, 대표적 일러스트 포맷, AI, 벡터 포맷이에요. 벡터 파일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일 포맷입니다. CDR은 코렐드로 벡터 파일 포맷이고요. EPS는 사도 분판용으로 사용하는 포맷인데, 얘는 비트맵에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벡터에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비트맵 파일 형식은 대표적인 거, 포토샵에서 쓴 거, PSD. 레이어라든지 채널, 패스 모두 다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이죠. 또 GIF, JPG, PNG. 요즘에는 이 GIF와 JPG의 모든 장단점을 해서 만든 거, 그게 PNG죠. 장단점. 무슨 장단점이냐? GIF는 투명 효과를 줄수 있고, JPG는 색상을 되게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그 장점. PNG는 투명하면서 색상도 다양하게 쓸수 있어서 PNG 포맷을 요즘에는 거의 웹, 모바일, 뭐 UI, 뭐 이런 작업할 때 PNG 포맷 되게 많이 쓰죠. TIFF 포맷, EPS 포맷 같은 거는 사도 분판 같은 거. 특히 TIFF 포맷 같은 거는 그 불러와서 나중에 색상을 편집 프로그램 안에서 막 변경시킬 때, 그럴 때도 되게 많이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TJ 포맷 같은 경우는 트루비전사에서 개발한 타가보드와 비슷한 보드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으로 이미지 파일 포맷 쓰고 있고요. 알파 채널을 지원하는 걸로 활용하고 있어요. BMP 포맷 같은 경우에는 비트맵 파일 포맷으로 해서 압축하지 않은 포맷, 그래서 용량이 조금 높죠. 저런 비트맵 파일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쓰고 포토샵 같은 거 작업할 때 원본 포맷이라고 해서 레이어 수정할 수 있게끔 원본 포맷용으로 PSD 쓰고 아마 웹용, 모바일용으로 작업할 때는 보통 PNG 포맷 이런 거 요즘에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색상 모드 앞에서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RGB 모드, CMYK 모드, HSB 모드, LAB 모드 요네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드고요. 시험에서도 요네 가지 모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RGB 모드는 빛의 삼원색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컬러 모드예요. CMYK 모드, 인쇄 사도 분판으로 사용이 되는 모드죠. 그래서 프린트 하는 감산 혼합. 합칠수록 어두워지는 HSB 모드는 Hue, Saturation, Brightness 우리 색상, 채도, 명도 세개 3속성을 가지고서 하는 모드. 그래서 LAB 모드는 우리 명도 그리고 빨강, 초록, 노랑, 파랑 4원색을 가지고서 하는 모드고요. CIE에서 국제조명위원회에서 제안한 색상 모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컬러 모드 네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